노일에 한번 임금님께 도착하는 글이 있었던 거예요. 침을 바로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을 봐요. 이거 몰래 비밀 수술 받는 것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조선비하인드 궁중의담록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요 총 다섯 편의 영상으로 궁중에서 일했던 어의들의 이야기를 다뤄볼 예정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먼저 임금님께 바쳐졌던 어떤 문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허준씨. 네. 혹시 임금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임금님이요? 무소불위의 권력이죠. 아, 함부로 눈도 마주칠 수 없고. 에이, 아주 그냥 쳐다만 봤다 하면 가만 안 두죠.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분이 임금님인데 네. 그 임금님께 직접 따로 문서를 보내던 분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다가 그분들은 왕족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임금님께 직접 그렇게 문서를 올렸을까요? 5일에 한번 임금님께 도착하는 글이 있었던 거예요. 이 문서는 또 특별하게 정해진 사람들만 임금님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임금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셨다고 해요. 자주 임금님과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이걸 임금님이 직접 읽고. 아니 그때 당시에 임금님은 엄청난 존재인데. 그렇죠. 이거 뭔가 크게 냄새가 나는데요? 당시 임금님이면 예를 들어 임금님의 대변이나 손톱까지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엄청난 존재셨죠. 대변이나 손톱 어떻게 불렀나요? 대변은 매화라고 불렀고요. 손톱은 수지라고 불렀습니다. 신체의 일부조차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임금님인데 그런데 이 문서를 썼던 사람이요. 임금님과만 문서를 주고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비나 중정 등 왕실의 여성들과도 이 문서를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임금님께서 이 대단한 임금님께서 문서를 보시고 이런 반응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 문서를 본 임금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가까이 있는 보재조를 네, 어지럼증이 심하여. 언제부터 심해지셨나이까?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뭔가 결정을 하는데요. 사흘 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도제조가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한 명이? 아까 문서를 쓰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 온 사람 중에 한 명은 침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침이가 침을 놓는데 침을 바로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을 봐요. 보통 우리가 한의원에서 침을 맞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환자랑 다 얘기를 하고 환부를 보면서 이제 침을 놓는데 침이는 임금님께 침을 놓는데 눈길은 다른 곳을 향해 있는 거죠. 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사실 침이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침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지시를 내리는 누군가가 바로 이 사람. 문서를 쓰고 임금님께서 부르셨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조선시대 임금님이신데 뭐 이거 몰래 비밀수술 받는 것도 아니고 아니 누군가의 지시를 들어서 이 침을 놓는다는 사실이 저는 사실 조금 의아하거든요. 이 사람들 과연 누구였을까요? 또 임금님하고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이 사람들 모두 임금님의 건강을 살피던 내의원 소속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문서를 쓰던 사람이 바로 수석의관인 수의였고요. 이야기를 나누던 도제조는 내의원을 구성하던 사람들이었죠.
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인 것 같지만 궁중의 문화 속에서는 사실 당연한 것이었어요. 문서를 주고받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고 보면 주치의의 건강체크 같은 것이었고요. 문서로 주고받을 때도 있었지만 곁에서 수시로 이야기를 하면서 상태를 여쭙기도 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자주 서로 문서가 그렇죠. 만매가 됐던 거군요. 도제조가 임금님과 상의해서 의관, 그러니까 왕을 진료하는 어의를 불러들이는 거죠. 그렇게 임금님을 직접 대하는 치료 과정을 입진이라고 해요. 제조가 의관들을 대동해서 들어가는 입진에서는 치료 과정을 기록할 서기, 즉 사관까지 따라 들어가게 돼요. 그만큼 하나하나의 과정이 매우 조심스럽고 중요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침 놓을 때는 아니 그전까지 뭐 물론 문서 주고받고 만나고 얘기하고 다 좋은데 침 놓을 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요? 사실 이제 침을 놓을 때는 그냥 놓는 게 아니었대요. 침이가 어떤 전문적인 테크니션이었다면은 그 시술을 할 때 어디 부위에 어떻게 놓아야 할지 굉장히 그 수의와 상의를 해서 정했다고 해요. 심지어 말이죠. 침을 놓는 날도 따로 길이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병증이 심하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그 날을 정해서 침을 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분업이 잘 돼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완벽하게 자기의 전문 분야에만 관여를 하고 이걸 협동해서 뭔가를 진행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런 것만 봐도 당시 어의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임금님의 건강을 살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이 궁중에서 일하던 어의들의 비밀을 지금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흥미진진할 줄 몰랐는데요. 당시의 궁중문화에서는 임금님과 의사가 어떤 관계일까? 굉장히 좀 궁금했었는데 이거 어이 요 느낌하고 좀 달라요. 네, 굉장히 심오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신비스럽고 그리고 베일에 쌓여있고 이거 풀어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한의사 입장에서 봐도 이런 내의원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수상쩍은 분위기로 하는 게 정말 재밌기도 하고요. 이 협진하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다음 시간들도 기대가 됩니다.